안녕하세요. 저는 NC 소프트의 분석 모델링 팀 장윤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발표드릴 내용은요, 이탈 예측을 진행했던 경험담과 더불어서 여러분께서 이탈 예측에 임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점들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경험담을 통해서 이탈 예측이 무엇이고 이탈 예측 시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는지를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세션은 마지막 세션이기도 하고 또 25분짜리 짧은 세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짧은 만큼 지루하지 않고 유익한 세션이 되도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의 목차는 대략 이탈 예측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측 모델링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실전 고려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뻔하지만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 예측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여기서 이탈 예측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이탈 예측을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한 100여 명 정도 계신 분 중에서 없을 정도로 아직 게임 데이터 분석에서는 조금 생소한 주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탈 예측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탈 예측은 유저가 계속 유저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유저가 이탈자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탈 예측은 유저 개별의 생존 확률 또는 이탈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특정 유저군의 잔존율 등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 예측을 우리가 왜 해야 되나? 이탈 예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탈 예측의 목적은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또뭐 LTV, ROI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줄에 제가 보시다시피 빨간색 줄로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 분석가의 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탈 예측의 목적은 이렇게 한데, 이탈 예측의 중요성,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신규 유저 유입 대비 기존 유저를 유지하는 비용이 적습니다. 즉, 새로운 유저를 예치하는 것보다는 원래 기존의 유저들을 잔존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인 거죠. 그리고 요즘처럼 모바일이 주 게임 플랫폼인 세상에서는 유저 생존 기간이 짧고 또 이탈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방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푸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출석 보상을 준다든지 등이 있겠죠. 뭐 이렇게 제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탈 유저를 미리 예측하는 이탈 예측의 효과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측 모델링 프로세스를 하나씩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측 모델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각 학습 데이터의 대상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변수를 만들고, 변수를 사용해서 예측 결과를 나타내는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의 결과의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경험해서 어떤 점들이 어려웠는지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 생성입니다. 학습 데이터 생성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야 하는 점들은 먼저 이탈의 정의, 그리고 이탈 예측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란 학습 대상과 대상 각각에 대한 정보, 뭐 성별, 나이, 캐릭터의 뭐 직업, 레벨 등등, 그리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레이블. 이탈 예측의 경우는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얼마 동안 생존을 했는지로 구성됩니다. 이중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제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굳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각 대상에 대한 정보를 빼고서는 이렇게 두 개가 남는데요. 학습 데이터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단순합니다. 넌 누구냐? 누구십니까? 레이블은 그 누구가 이탈했나요? 아니면 살아있나요? 입니다. 학습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이탈 예측은 어차피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당연히 유저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전체 유저를 대상으로 이탈을 예측을 하자니 유저마다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유저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각기 다른 모든 유저들에 대해서 정확도 높게 예측을 할 수 있다면은 단언컨대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창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유저 전체 유저가 아닌 특정 유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한 이탈 예측은 성능이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탈 예측에 의미가 없고 굳이 이탈을 예측해서 이탈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은 유저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저들의 예가 봇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악성 유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사실상 그냥 근본적으로 성향이 안 맞아서 그냥 이탈 방지가 불가능한 유저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저들의 예가 뭐 친구 따라 PC방 가서 그냥 계정 만들어 본 유저들, 이런 유저들 있겠죠. 이런 유저들에 대한 예측은 이탈 방지가 어렵고 또 이탈 방지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유저에 대해서 이탈 예측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봇이 아니고 악성 유저도 아니고 뭐 친구 따라 PC방에서 한번 해본 게 아니라 장기간 플레이할 것 같은 유저는 누굴까? 저희 팀에서 이탈 예측을 진행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유저는 바로 진성 유저입니다. 진성 유저를 쉽게 설명하자면은 해당 게임을 충분히 좋아함이 증명된 유저입니다. 저희는 진성 유저를 유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이탈 예측의 대상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건 그냥 저희 팀의 예시일 뿐이고요. 사실은 이탈 정책과 목표에 맞는 유저군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 예측을 통해서 이탈 방지까지 하는 것이 목표인데 굳이 뭐 봇이나 악성 유저들을 이탈 예측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는 없겠죠. 파리가 있네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다른 한 부분인 레이블, 이탈하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말한 대로 목적에 맞는 유저군들을 선택하고 이들이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탈을 정의해야 됩니다. 이제 이탈을 생각하면은 보통 탈퇴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카드나 아니면은 뭐 통신사 서비스처럼 계정 유지를 하는데 유지비가 들지 않는 게임 계정의 경우에는 탈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례로 제가 집계해 본 결과 한 게임에서 1년 이상 미접속한 유저 중 탈퇴를 한 유저는 고작 0.8%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탈퇴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탈퇴로 이탈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하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제 연속 미접속 기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속 미접속 기간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접속하지 않은 유저는 탈퇴자로 보겠다고 임의로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럼 이 연속 미접속 기간을 사용할 때 얼마나 길거나 짧은 연속 미접속 기간이 적당할까요? 미접속 기간이 만약에 짧다면 비이탈자를 이탈자로 오탐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2일 연속 미접속을 이탈로 정의를 했을 때 뭐 금요일날 좀 거하게 달리셔가지고 주말 동안 접속을 못하신 분 유저께서 이탈자로 선별이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미연속 접속 기간이 너무 길면은 이탈자가 그만큼 오랫동안 방치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4달 동안 연속 미접속을 이탈 기준으로 정의했을 때 유저가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되는 데만 4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탈을 한 것을 4달 후에 알게 되더라도 이미 마음 떠난 지 4달이 지난 유저를 다시 뭐 마음을 돌리려고 무슨 짓을 해봤자 돌아올 확률이 적겠죠. 그러면은 적절한 미접속 기간을 이탈의 정의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적절한 미접속 기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 내부 요인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접속 기간에 따른 복귀 및 이탈률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부 요인이라고 하면은 뭐 업데이트 주기나 아니면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사업 계획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요. 미접속 기간에 따른 복귀 이탈률은 단순하게
뭐 N주 연속 미접속한 유저가 실제로 복귀하거나 이탈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예시를 들어서 이 연속 미접속 기간으로 이탈을 정의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이온 유저들의 연속 미접속 기간에 따른 이탈률을 세 달에 걸쳐서 윈도잉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우측 하단에 연속 미접속 기간 상한이 26주인 이유는 이 데이터를 집계한 당시 아이온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게임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똑같은 게임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상한선을 26주로 선정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연속 미접속 기간에 따른 그래프에서는 이렇다 할 변곡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이탈률이 75%에 달하는 13주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예시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준을 정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이탈 기간을 만약에 연속 미접속 기간으로 측정할 때 충분한 기간 동안 윈도잉한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시점에 따라서 이탈 복귀율이 크게 차이 나거든요. 뭐 일요일에 들어온 유저 아니면 뭐 월요일 뭐 설날이 끼울 수도 있고 뭐 입대 시즌일 수도 있고 여러 그 외부 요건에 따라서 이탈률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윈도잉을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이탈을 정의하는 방법과 대상을 선정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데이터 가공을 할 때는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학습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습 대상 각각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데이터 가공인데요. 이걸 속칭 변수 가공이라고 쉽게 말을 하죠. 이탈 예측은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 이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탈 시점에 도달할수록 즉 그래프의 우측에 가면 갈수록 이탈자의 플레이 시간은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에 비이탈자의 플레이 시간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최근 2주간 접속 빈도, 뭐 2주간 플레이 시간의 변동 개수, 추세 등등을 활용해서 등등의 활동 이력을 이용하면 이탈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활동 이력 외에 또 저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사회 활동 데이터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임들이 사회 활동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회 활동 데이터를 집계하기가 쉬운데요. 사회 활동 데이터라는 것은 뭐 클랜, 파티, 뭐 길드, 혈, 레기온 등등을 탈퇴하고 만들고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비이탈자 대비 이탈자들은 그 이탈 시점에 다다를수록 길드, 뭐 클랜, 혈맹 또는 레기온의 가입 또는 탈퇴 횟수가 비이탈자 대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가 이제 결제 데이터가 있겠는데요. 결제 이력이 이탈 예측에 얼마나 유용한지 관련된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민감한 정보가 있어서 그래프를 보여드리진 못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추세, 뭐 변동성 등을 계산해서 변수를 가공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탈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정보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거면은 뭐하러 여기 와서 발표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린 이유 자체가 여기서 제가 세세하게 어떤 변수가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변수 가공에 있어서는 뭐 저기 회사에 좋은 막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얘한테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같이 협업하시는 도메인 지식 전문가와 협의를 하신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도메인 지식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제 게임 담당자를 말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게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유저들과 호흡을 맞추고 그리고 피드백을 수렴하시면서 도메인 지식들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가 백날 야근하면서 데이터를 들여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떤 변수가 유용할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가공에 앞서서 꼭 도메인 지식 전문가와 한번 논의하거나 협의하는 자리를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은 데이터 가공에 있어서는 다양한 게임상의 정보를 활용하되 꼭 도메인 지식 전문가와 협의를 한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생성 시에 고민해야 되는 점입니다. 모델 생성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까, 어떤 모델링 기법을 적용할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모델링 기법은 크게 예측력 그리고 해석력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예측력이 좋지만 해석력이 떨어진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해석력이 좋지만 예측력이 떨어진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당연히 둘 다 가능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이유는 이탈 예측의 후속 작업으로 대부분 이탈 방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탈 방지를 하려면 이탈 요인이 무엇인지 즉 모델에서의 해석력을 통해서 추정하게 됩니다. 근데 해석력이 떨어진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탈 원인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탈을 방지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분석가 여러분께서 다시 또 이탈 요인 추정하는 모델을 만드셔야 되죠. 삽질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애초에 처음부터 예측력도 좋고 해석력도 좋은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측력은 좋은데 해석력이 떨어진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요새 아주 핫한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이 주로 이런 모델입니다. 네. 또 모델링과 예측 목표에 따라서 사용하는 모델링 기법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탈 예측에서는 특히 그렇게 되는데요. 단순 이탈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존 기간을 예측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 변수가 이탈자 2냐 아니냐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아니면 유저의 생존 기간이 얼마나 기냐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각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뭐 XBM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생존 기간을 예측할 때는 생존 분석 기반의 콕스 회귀 또는 뭐 서바이벌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와 제 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는 생존 기간을 예측하는 생존 분석 기반의 모델링 기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그 성능 평가인데요. 이렇게 뭐 모델링 기법들을 선정하고 데이터도 선정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뭐 정확도만 좋으면 장땡일까요? 아니면 또 추가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정확도만 좋으면 장땡이라면 정확도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먼저 이탈자냐 아니냐, 즉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메트릭은 프리시전과 리콜입니다. 프리시전을 만약에 정확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이탈 예측 목표 자체가 확실히 이탈 예측 가능한 유저만 예측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리콜을 정확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최대한 많은 유저들을 잠재 이탈자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이탈 방지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물론 프리시전과 리콜을 둘 다 고려하는 뭐 F스코어 같은 메트릭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어떤 메트릭을 써라가 아니라 어떤 메트릭을 쓸지 결정을 할 때에도 이탈의 정책과 목표를 고려를 해서 선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부정확하더라도 많은 잠재 이탈자를 초기에 잡으려는 게 목표인데 프리시전 기반으로 성능을 측정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또한 성능을 측정할 때 많은 애매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애매한 경우 몇 개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내일 이탈 예측된 유저가 3일 후에 이탈하는 경우, 이거를 이탈하는 건 맞추긴 맞췄는데 이탈 시점을 못 맞췄는데 이걸 옳게 예측을 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틀렸다고 해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하게 되죠. 또 다른 경우가 접속은 이탈 예측했던 유저가 계속 접속을 해서 이탈을 하진 않았는데 게임 내 활동이 거의 없고 구매도 하지 않는 경우, 뭐 영혼은 이탈했는지 몸이 남았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뭐
들어와서 출석 보상만 챙긴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 유저는 이탈을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또 접속을 하긴 하니까 이탈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애매한 경우가 발생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1주 후 이탈 예측률은 100%인데 2주 후 이탈 예측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특정 유저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측을 잘하지만 또 다른 유저군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경우 이것도 잘 맞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못 맞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애매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같은 큰 변화가 있을 때 전후로 예측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이거 뭐 업데이트 할 때마다 예측 모델 맨날 만들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성능을 평가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물론 되게 뭐 똑똑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다 고려한 메트릭들을 개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타임 디펜던트 ROC 커브라든지 IBS 같은 메트릭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긴 한데요. 또 뭐 업데이트 전후로 다른 것도 평가 데이터를 여러 개 써서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방향을 잡으면 결정이 되긴 하지만 이런 애매한 시나리오가 발생이 가능하니 성능을 측정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설계를 해놓으신 것이 좋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그냥 요약하는 거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탈퇴가 아닌 연속 미접속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탈 예측의 대상은 누구인가? 는 이제 목표에 맞게 이탈 정책에 부합하는 유저군을 선택했고 그 유저군이 저희의 경우에는 진성 유저였습니다. 이탈 예측을 위한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뭐 활동, 결제, 매출, 사회활동 등 다양한 데이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메인 지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다음에 모델링 기법을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까라는 질문에는 해석력과 예측력 둘 다 좋은 모델과 그 중에서도 생존 분석 기반의 생존 기간을 예측하는 모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능 평가 시 고려해야 될 점들은 이제 프리시전이냐 리콜이냐, 즉 이탈 예측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맞는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네,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 드린 내용은 사실 뭐 정답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물이 잘났으니까 비법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저와 제 동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삽질을 줄일 수 있는 자그마한 팁을 공유 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공유 드린 경험담을 토대로 이탈 예측을 진행하실 때 조금이나마 삽질을 덜 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로 이렇게 아주 재밌는 업무라는 저희 팀에서 지금 채용 중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NC소프트의 분석 모델링 팀에서 다루는 주요 업무로는 이제 진성 유저 클러스터링, 그리고 방금 바로 전 세션에서 발표를 했던 이상재화 증감 탐지 모델링, 뭐 작업장과 봇 탐지, 이탈 예측,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IEEE CIG라는 국제 학술지의 일환으로서 국제대회를 개최했었고요. 올해는 6월경에 어느 정도 좀 큰 규모로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페이지가 뭐 만들어지거나 그렇진 않은데 6월경에는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저기 링크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팀에 대한 업무 소개 자료가 NC소프트의 공식 블로그에 꽤나 세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